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 야만적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문명적인 정권입니까? 저는요, 오늘 아침 신문을 쫙 펼치면서 또 분노합니다. 요즘 분노가 무엇이냐? 아니, 북한 귀순 어민을 갖다가 국민 모르게 끌고 가서 완전히 죽음의 사지로 내몰은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인간의 정권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농장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에?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 강제 북송 장면 그 사진을 갖다가 여러분 다 보셨죠? 어저께 아마 TV라든가 다 나왔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 나왔습니다. 그 사진. 안 가려고 이렇게 막 뻗대는 거. 그 귀순, 그 군인들 거기 인계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멀끔히 보고 있고요. 이 인계자들도 야만적이에요. 아무리 시킨다고 그래서 이 야만적인 이 인계자들. 우리가 할 때 한쪽은 대한민국이 한쪽은 김정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안 가려고 막 버티고 하다가 끌려가는 그 눈에 이렇게 야, 이런 야비한 야만이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판문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심지어는 머리를 막 찍고 말이죠. 머리를 찍고 피범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가려고 말이죠. 끌려가면 이제는 손톱, 발톱, 뭐 온 장기, 예? 이제는 다 뭐 죽는 것은 숱한 고문 끝에 죽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만에 가면은 너희들 이렇게 돼 하고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고 문재인은 그것을 볼모로 뭐를 하려고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참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최고 책임자가 문이라면은 문이라도 체포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조사를 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모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해외 순방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요즘 전자결제합니다. 해외 순방하면서도요. 이재수 그 보안사령관 보안사 조사해. 구태타 뭐 문건 조사해 뭐 등등 뭐 또 장자연 뭐 또 김학의 조사해 명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중대한 인권의 문제를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통일부가 말이죠. 어저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그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귀순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 도착해가지고 북한군에 이렇게 끌려가 넘겨질 때까지 그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겁니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격렬히 저항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와 설명과는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귀순하자마자 귀순 표시만 하면은 그때부터 자유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국민을 자국민을 결국은 자국민을 눈에 가려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싹 북송시켜버린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귀순 어민 두 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 가려진 채 2019년 11월 7일 날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하고 검은색 옷차림 그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쫙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치며 괴로워하고 눈앞에 군사분계선 딱 보이고 북한군을 발견하자 불쑥 주저앉고 막 버티고 안 가려고 말이죠. 사복차림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이렇게 또 강제로 이렇게 세우고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를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그 사진이라고 표시된 그 사진 중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열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될 것이라는 공포감의 극단적 선택을 한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예? 또, 지난번에 뉴델리 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분들은 반체제 인사들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체제 인사. 자유를 찾는 인사인데, 도망치는데, 어떤 경우는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살인을 하고 돌아왔는지, 뭘 돌아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북한에서 뭐 살인을 했는지, 반체제 운동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정권이? 그렇다고 사람을 조사를 해서, 낱낱이 재판에 올려서, 죄가 있으면 유무죄를 따져야지. 아니, 귀순한 사람을 갖다가,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겼다 하는 그 순간 국민인데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그 사람을 그래, 눈 안대를 씌워가지고 보내버려요? 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 판문점을 이렇게 넘어서 북측에 넘겨지기까지 딱 시간 걸린 시간 12분. 아, 완전히 인간 시장입니다. 인간 도륙 시장입니다. 예. 통일부는 통상 북한 주민이 송환되는 장면을 기록 차원에서 원래 촬영을 해두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귀순어민 강제 북송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공개했다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00번, 100번 공개를 해야 되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위 그 시대의 상이었다는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다면 문재인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음의 그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귀순어민 두 명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남겼다는 겁니다. 자필로, 자필로.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며 묵살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정부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하겠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이저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니 없다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합동조사는 사흘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귀순 어민들은 바로 그냥, 예? 아, 참. 이런 식으로, 인권이 짓밟혀졌습니다. 귀순 어민들은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됐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배를 조사를 해보고 배를 갖다가 뭘 검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배가 깨끗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료 16명을 두 명이 어떻게 죽입니까? 특히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위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귀순할 정도가 되면 보통 무서운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16명을 두 사람이 죽였다? 아니 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부는 그래서 나포 사흘 만에 11월 5일 날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 당시에 그 문재인은 말이죠.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초청 친서까지 보냈습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김정은 초청장에다가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것이다라고 조선일보 기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훈이라는 국정원장,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런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자는 혼쭘 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자들은 그 누구든 최종부터 말단까지 혼내놔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최고의 정말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통일부가 공개한 10장 사진들은 북한 어민들의 그 귀순 진정성을 거짓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이들이 강제 북송된 과정은 판문점에서 안대가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전원 형태로 딱 그거 하나만 묘사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얼굴에 지금 자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피범벅 돼가지고 그 머리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죠.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가는데 안 가려고 막 버티는 이 사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양팔 들린 채 북한으로 질질 끌려가는 또 정부 관계자들이 몸부림치는 귀순 어민들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서 제압하는 장면까지도 포착했습니다. 자, 정말 인간으로서 창피할 짓을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하는 예? 문재인이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뭔가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루 내내 기분 나빴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정말 이건 가슴이 먹먹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귀순 어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차필 귀순 의향서까지 다 냈는데 말이죠. 이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북송 사진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던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배치된 입장입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의용인데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지난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은 이유 여하 없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부적으로 귀순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들도 나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실제 강조의 북송 당일 국방부는 상부로부터 자해 등 우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판문점 JSA 대대 소위 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방부가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 하고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 측은 경찰 특공대원 8명을 귀순 어민 호송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통상 표류해온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원래 인계하는 겁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가지고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서둘러서 강제 종료시킨 것으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이제 검찰이 밝힐 것입니다.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문제, 이런 문제 누가 하겠습니까? 이때는 보니까 이인영이가 아니고 김연철이가 통일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강제 북송 보름 뒤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에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에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최종이 누굽니까?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암시가 되는 그런 해석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벌써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에 강제 북송 결정 누가 내렸냐? 기자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에 그런 거는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는 누구께? 장관위가 누굽니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또 받고 행동하는 것이다.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는 그런 내용성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금 조선일보는 딱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보 문란 태스크포스는 문 전 대통령이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하면서 기순 어민 인계와 의사도 함께 전했다고 하는 바로 그 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TF 소속인 태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국가에서 재판도 없이 사흘 만에 처형을 한 셈인데 이게 김정은을 모시려 귀순 어민을 재물처럼 다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영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 맞는 말 아닙니까?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강제북송 결정권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두자들은 정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최고의 법 적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팔아먹는 그러한 상인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걸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을 보면 말이죠. 합동정보조사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추방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사람 잡는 곳입니까? 국가안보실이 귀순한 국민들을 갖다가 몰래 국민 몰래 북송을 눈 가리고 해서 북송시켜버리는 소위 인간시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곳이 국가안보시설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놀았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많은 힘을, 큰 힘을 국민들이 몰아줘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이 빚더미를 안겼죠? 그 다음에 곳간 다 털어먹은 곳간을 갖다가 빈 열쇠를 받았죠? 그리고 모진 구박을 받았죠. 검수완박 헌법 훼손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국회의원, 국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원 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잘 되도록 우리는 밀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뒷받침해주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힘이 돼야 되는데 이 국힘이라는 소위 여권이 이준석이란 망둥이 때문에 지금 표류를 하고 있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정책 수행에 얼마나 데미지를 줬는지 싹 이번 기회에 청소를 윤리위원회가 일단은 했지만 더욱 완벽하게 청소가 되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